우리 경기 이대교구 사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느새 두 번째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 사역자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입을 열어서 또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한 주간도 강단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직분 또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에게 나 자신을 볼 때도 또 현장을 볼 때도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만남 속에서 생명의 씨, 참된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또 들려지는 것에 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믿음, 또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요, 치유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들려지지는 않지만 각 가정에서 훈련 받으시면서 함께 생명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늘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보여준 사역자의 자세, 영적인 통신망, 어떻게 오네시모에게 또 빌레몬에게 중간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아름답게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났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통신망,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서 살리는 자가 바로 영적 통신망입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되새김질하고요, 그 부분을 붙잡아야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 위에서 힘을 얻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 그래서 넓게는 2, 3, 7이지만 또 작게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구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지역과 가정과 여러분들이 허락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바로 영적 통신망의 사명을 가진 중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만나지는 모든 곳에서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재앙의 그 현장에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되어지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사라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주시는 참 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삼중직의 축복자입니다. 이 삼중직의 축복자, 이걸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은 영적 파수꾼, 영적 파수꾼이어서 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역과 교구와 교회와 개인의 현장과 모든 237의 현장 속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깨어 지키는 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의 말씀을 주시면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라, 영적인 대응을 하는 자, 현장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어떠한 것들을 보더라도 영적인 대응, 참된 복음의 언약 안에 대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자, 이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 눈을 가지고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사건을 바라볼 때도, 문제와 현장과 시대와 모든 것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보시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존재로 보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에게 붙여준 모든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또 한계, 여러분 자신에게 느껴지는 한계, 사역 안에서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느껴지는 나의 한계가 있어요. 나의 갈등이 있고, 이런 한계와 갈등을 넘어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 하나님의 계획인 바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보는 눈, 그래서 그 보는 눈으로 고백하고 그 눈으로 해석해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매주 예배를 통하여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나의 한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붙잡아 주시냐, 방향을 붙잡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영적 흐름을 타면서 영적 싸움 싸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통신망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 고백하시잖아요. 우리들에게 단 한 번을 드려도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인생이 바뀌어진다. 아니 인생이 아니라 영혼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 정말 사명자인 여러분들, 사역자 우리 조장, 리더자인 영적 서밋의 리더자인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을 누구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붙잡고 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전체가 지역과 우리 전 교구가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본론을 보면 전도자가 영적 통신망에 눈을 갖기 위하여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사명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의 보는 눈. 빌레몬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일꾼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예배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변화를 받고 거듭나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데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서에게 편지를 썼을 그 당시에는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 안에서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빌레몬의 그 물건을 훔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바울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하는 자, 빌레몬을 보는 이 바울은 뭐라고 봤냐? 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나의 동역자라는 이 복음의 눈, 복음의 의식을 가지고 빌레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사람을 나의 동역자, 그러면서 겸손함을 가지면서 동역자의 의식 속에서 함께하는 그 영육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동역자 의식을 가지면서 늘 또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함께하며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나에게 붙여준 동역자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동역자를 위하여서 기도 속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언약이 신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적 통신망 닫혀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 속에서 품으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또 보면서 영적인 통신망을 또 소통했느냐? 개인을 바라볼 때 또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그 가정인 집을 바라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그리스도로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는 절대 제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그 영적인
통신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1장 5절에 보면 빌레몬아 너는 사랑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네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어준 이 교제가 이 모임들이 어떤 모임이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모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 안에서 모여지는 이 교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언약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빌레몬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는 이 모임이 얼마나 축복의 모임인지, 교제인지. 그래서 우리의 모임과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놀고 먹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더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며 누구를 만나든지 문제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지역 모임을 하든지 무엇을 모임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교제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내인 안비아에게 또 자녀인 아키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영적인 병사다. 영적인 병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병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고 중간 역할을 하며 이 직분에 깨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군사.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병사 함께 복음의 언약을 위하여서 싸워 나가야 돼. 그 눈으로. 그러면서 이 가정,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빌레몬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의 훈련에 이 축복을 누렸는데 이 가정에 이 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는 바로 교회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다. 너희 가정 안에서 모여있는 바로 사람들은 교회다. 영적인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홈을 하거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다락방을 하거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 지역 모임한 어떤 것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가정 안에서 모여있는 이 모임은 바로 누구냐? 영적인 성전인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파라와 로컬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가정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모임의 모든 지역 식구들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교회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복음만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이곳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개인, 그 가정, 그 직장, 그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을 보면 사형을 앞두고 갇혀있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있었지만 베드로를 위하여서 온 교회가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였던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중보하며 정말 베드로를 위하여서 집중 기도를 할 때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교회가 모여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영적인 통신만들의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함을 주고 힘을 주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준다라고 이 빌레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 속에서 힘을 얻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축복의 영적 통신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기뻐해야 그 영적인 기쁨이 흘러 넘쳐납니다. 우리 많은 사역자 여러분들 목회자의 마음을 또 함께하는 지역의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많은 전도자의 마음을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힘주고 살리고 그래서 영적 흐름을 깨는 자가 아니라 영적 흐름을 타고 온니스의 정말 뜻을 이루면서 불평과 불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뚫어져서 하나님과의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위드 임마누엘 전 교구 전 지역 전 구역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전도자가 있는 모든 곳 함께 있는 자를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함께 하는 곳 모든 현장을 뚫어주는 보는 눈. 봐서 뭐 할 거냐? 살려야 되겠죠.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그를 향한 바울의 부탁.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어요.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절대 계획.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 안에서 양육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아들이라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불어넣어주는 이 통신망의 영적 통신망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이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어떤 자로? 유익한 자로. 유익한 자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이는 내 신복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네시모의 뜻이 뭐냐? 오네시모의 이 뜻은요 유익한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유익한. 유익한. 그런데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전도자인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이 오네시모는 그냥 주인 빌레몬에게 노예일 뿐이었고 또 괴로움을 주는 자고 돈도 훔쳐가는 자고 여러 가지의 무익한 자였지만 전도자, 시대적인 전도자인 바울을 만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가 되어져서 초대교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영적 통신망.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셨고 또 나에게 지금의 시간표를 열어주셨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지역과 또 여러분들이 살릴 교구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에 각 섬길 수 있는 기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열두 문제 속에서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 없이 고통 가운데 아무 쓸모 없는 멸망길로 가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 전도자를 만나고 그래서 지금도 전도자를 통하여서 매주 생명의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 난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그래서 어디까지? 전 세계 237 현장까지 살아나는 그 합당한 열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뚫어주시고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영적 통신망이셨던 것처럼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한 자녀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그 지역에 그 현장에 그 교구에 빈 곳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절대로 하나님 내 기준, 기준인데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 세상의 편견, 선입견, 이런 모든 것들을요 완벽하게 깨부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바뀐 선입견은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완성하고 이루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서 나아간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혹시 실수하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를 향하여서 다른 선입견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선입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중간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때 실수했던 사람, 한때 잘못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된 동역자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비난의 말이 아니라 살리고, 또 비난의 생각이 아니라 상처의 생각이 아니라 힘주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인도해내는 그 겸손한 사역자,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뭘 붙잡으셔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영적 통신망의 사명자로서 나아갈 때 내가 다시 한번 어떤 것이냐, 여러분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바라보는, 또 함께하는 우리 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같이 바라볼 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이 근원적인 축복, 어디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구, 우리 경계 2대 교구, 그 교구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김포 교구 안에, 부천 교구에, 그러면서 또 인천 교구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보여줄 땅, 지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이 될지라 라는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그리스도, 참된 그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약 가진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 우리에게 뭘 주셨냐, 바로 하나님이 자녀된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주시면서 약속된 능력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사단이 무릎 꿇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거냐?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언약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비밀 선교사요, 비밀 전도자입니다. 이걸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 대열에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오늘도 생명 살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그 언약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가고 서는 모든 현장을 움직이고 이끌어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선교사냐? 현장 선교사.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흑암을 꺾는 바로 빛의 대열에 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념비적 선교사인 영적 통신망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통신망의 이 축복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참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졌고, 또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 만난 그 축복을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빌레몬에게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다리 영적 소통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2021년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전도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통신망, 하나님 이 영적 통신망을 할 수 있는 사명,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간다리 해야 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1인 1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영적 통신망의 사명을 감당할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잡으시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교구 구역, 하나님 이곳에서 나는 어떤 역할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영적 통신망으로 온니스가 되어지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빈 곳, 하나님 벌어진 현장, 재앙된 이 현장에 한 영혼 영혼을 하나님 살리면서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줌으로 사역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미션을 드린 게 있죠. 모든 구역 식구들 사역하기 이전에 사역자들 모든 지역의 구역에 줌으로라도 기도로 먼저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한 주간 신년 기도회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무장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역 현장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 하시고, 기도 속에서 점검하시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한 흐름을 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우리의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절대 가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내가 붙잡을 거, 하나님 앞에 항상 물을 거,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 나에게 내 직분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날마다 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생명같이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 내가 영정통신망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살리고 렘넌트들에게 살릴 그 언약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통신망,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묻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갈 거. 영원한 저주 또 재앙,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없애고 살려야 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셨던 전도계, 이 전도 계획을 세우시면서 개인을 향하여서, 지역을 향하여서, 또 구역 안에서도, 그러면서 오늘 저주 재앙을 없애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성전계획, 전도 계획을 세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계획, 오늘의 재앙을 막는 이 성전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1인 1 본당 헌당에 대한 1인 1 우리가 그자로 하나님 옆에 드릴 수 있는 성전 계획도 세워보시고,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갈수록 복음에 온전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전도와 선교관에 증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중시대에, 237시대에 하나님 모든 현장을 살리시는 기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입을 넓게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언약의 중간사회를 감당하는 영적 통신망의 사역자들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펜 두 자리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볼펜 두 자리를 딱 샀는데 써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왜 다르냐, 하나는 정말 이런 문구류를 파는 전문적인 데서 샀고요, 하나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이렇게 한꺼번에 팔았는데 똑같은 게 있어서 샀어요. 그냥 샀는데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 볼펜을 가져가서 쓰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힘만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쭉쭉쭉 써지는 것이 아니라 나왔다 안 나왔다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적어야 하는데 이 볼펜이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우리 인생도 그렇겠구나,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적어야 되는
나를 살리는 한 주간의 강단 말씀을 살리면서 내가 기록할 이 영쟁통신망, 이 중간이 볼펜이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쓰지를 못했는데 갔다 와서 이걸 가지고 딱 썼더니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완전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적 통신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증간 사역자, 그 축복 안에 온전하게 거해야 되겠다. 내 거, 내 기준, 내가 주인 됐고 아직도 버려지지 않는 틀들이 있다면 온전하게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겠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앞에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역과 여러분들에게 구역을 맡기셨고 우리 교회에 맡기셨고 전세계 237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정말 드려지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전도 대열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무너진 모든 것들, 버려진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각자 보내주셔서 전도자여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의사로, 아버지 하나님을 또 영적 하나님 파수꾼으로, 영적 통신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이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 대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통신망의 사명이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237의 현장, 아버지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237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작게, 아버지 작지만 가장 또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교구와 우리에게 주시는 지역과 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려내고 건져내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 축복의 사역자들이 되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두를 가며 조조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